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지금 9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피곤해요 밤샜어요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저는 방금 건강검진을 끝내고 왔어요 방금 QR코드 찍고 들어왔고 제가 건강검진 받은 병원 같은 건물에 푸푸가 있길래 왔어요 제가 푸푸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지금 너무 배고파서 뭐 가릴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런치 19,800원입니다 급 메뉴가 이렇게 있다는데 손 소독제는 했고 음식 풀 때는 요거를 해야 돼요 를 끼고 음식을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샐러드에는 꿀면 올리고 봉골레탕 매우 종류가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다 옛날에 비해서 참치도 이렇게 초밥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꿀면 올리고 소시레기 연어 조금 먹을까? 연어 그럼 첫 번째 접시 이렇게 받고 짜장이랑 볶음밥 카레 요구트밥이랑 돈가유 중식조 일식조 이거는 내 주변 분조 잘 먹겠습니다 아니 얼마 만에 먹는 밥이야? 야, 엄청 맛있어서 막 붙이는 게 아니라요. 오랜만에 밥이 들어가서 막 붙이는 거예요. 점심시간 쯤 늦게 왔어요 한 2시쯤에 여기를 들어왔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다 이제 비거나 아니면 말라 있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맘에 드는 거 올리브가 있는 거. 아, 올리브 진짜 좋아하고. 한타임 끝났으니까 이제 두타임 잡아볼까요? 일단 두 번째 접시로 이거를 가져왔는데 명란마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란마요 밥을 좀 했고요. 삼계죽이거든요? 국가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미역국 덮고. 내가 뷔페 와서 죽을 먹을지는 몰랐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한식이 또 너무 땡긴 거예요. 근데 마침 낙지젓갈이랑 오징어 젓이네요. 죽이나 한 사발 해야지.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네? 또 제 생각에는 아마 영상이 이 쿠쿠로 다 안 나올 것 같아서 오늘 밤을 새고 왔기 때문에 집 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 뭘 먹든지 해서 좀 한을 풀어야겠어요. 클리프 뭐시기? 검사를 한다고 일단 조금 제거를 해가지고 자극적인 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뒤에 먹으래요. 명란마요 있다가 연어장 그러고 보니까 저 뷔페 혼밥은 처음이네요. 뷔페 혼밥을 찍어야지 하고 있다가 못 찍었거든요? 처음이네. 근데 첫 뷔페에서 이렇게 됐네. 제 영상으로 처음 도전해보는 뷔페 혼밥이었는데 내가 하루를 굶어서 그런가? 오늘 뷔페 혼밥은 뷔페를 찾았습니다. 혼밥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 저녁이 되면서 친구랑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랑 대패를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대패 3개 시키고 삼겹 2개 일단 시켰어요. 아 그래, 고깃집을 갔었어야 됐어. 내가 이런 냉동 삼겹만의 매력이 끈이 끊기면 안 돼. 이거는 그냥 냅두면 지네들이 알아서 있잖아. 마지막 여기 타. 대패 6인분에 삼겹살 2인분, 공깃밥 하나, 뜨개 클리어. 진짜 배불리 잘 먹었어요. 솔직히 좀 배불렀거든요. 근데 먹다가 더 맛있게 먹었던 게, 손님이 아무도 없고 저희 테이블만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사장님이 굽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데 두 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고깃집 운영하면 고기 잘 안 먹지 않나? 안 먹지. 그치. 그리고 또 뭐지? 반찬을 셀프 그거거든요, 추가 반찬은? 반찬 통해서 똑같은 반찬으로 그걸로 고기랑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뭔가 그래도 조금 믿음직스럽다? 좀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믿고 먹어도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은 소개를 해야 돼, 소개를. 아이언 쪽에 있는 그 2,900원 대박집?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건강검진 결과는 한 4주 뒤에 나온다는데 일단 위에서 검사한다고 떼긴 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새벽 4시 반에 뭐 해 왔어? 또 이렇게 저녁 저녁이 마지막 홈집도 먹으러 왔어요.